이번 시간에는 조금 복잡한 도구들의 사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.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수한 형태의 브릭을 화면에다가 좀 올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 자 테크닉 6M 뭐 하프 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? 자, 여기서 6M이라고 하는 것은 자, 여기 있는 요 구멍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라는 뜻입니다. 만약에 숫자가 더 작은 2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숫자를 보면 구멍이 몇 개짜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요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걸 하나만 더 만듭시다. 자, 두 개를 화면에 배치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렇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? 요것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여러 가지의 그 도구들이 나오는데요. 요것은 보통 이렇게 생긴 저 빔이라고 하는데 이런 빔과 빔을 결합해서 서로 회전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이 이음새 뭐에 해당되는 조인트라고도 하는 그런 도구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뭐 적당한 거 아무거나 하면 상관은 없는데 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할게요. 자, 얘를 이렇게 클릭합니다. 자,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화면에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것이 이렇게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자, 구멍 안으로 넣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구멍 안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빔을 여기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회전을 좀 시켜보고 싶은 겁니다. 자, 무슨 말인지는 제가 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 힌지 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힌지 툴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? 요것을 클릭하면 자,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 화살표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클릭하면 그 다음에 클릭을 말이 좀 꼬이네요. 자, 다시 설명드릴게요. 자,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브릭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빔을 회전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회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,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초록색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저 초록색이 더 강하게 표시가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회전이 끝난 다음에는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시면 되겠죠. 또는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더 정교하게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45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얘를 멈추고 얘를 이동시키고 싶으면 여기 있는 브릭을 클릭하시면 제가 선택이 되죠?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빔과 이 빔이 서로 같은 각도를 바라보게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. 자,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힌지 얼라인 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도가 표시가 되죠? 이렇게 사방으로 화살표가 뻗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얘를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회전시킬 것이냐 라는 뜻인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
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화살표의 방향이 저렇게 바뀝니다. 그러니까 얘를 얘 방향으로 이 구멍을 이 구멍의 방향으로 정렬하겠다. 같은 이동시키겠다.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어때요?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?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 브릭을 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본 것은 이 브릭과 브릭을 결합했는데 그 결합한 형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브릭을 여러분이 각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.